떴은 바로 초록우산. 아이고, 네가 왜 나눔 음악회에 나와? 안녕하세요, 가수 영탁입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아주 애정하는 동생들이 앞에 무대를 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만나셨던 남승민 군, 오늘 저는 승민 군의 지원군으로 이렇게 출격하게 되었습니다. 승민이 같은 경우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.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참 예의 바르고 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따뜻한 그런 친구입니다.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승민이가 이처럼 좋은 가수로 잘 성장하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너무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. 초록우산 그리고 승민이가 정말 진정한 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 곡을 더 불러드리고 물러가야겠네요. 예. 자, 이 시간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찐이야 불러드리고 영탁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믿을 것은 바로 초록우산. 오늘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떠있는 건데 도대체. 믿을 것은 바로 초록우산. 믿을 것은 바로 초록우산.